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랑은 사이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괜찮았다고 전 들었는데요. 뭐 좋을 세종 것도 씨 얘기 이전에. 네,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었어요. 별로 접촉이 없었습니다. 아, 세종시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사실 한판 붙지 않습니까? 글쎄, 전뭐 붙었다 안 붙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대요. 네, 세종시로 이제 두 분이 이제 사실은 뭐라 합니까? 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어? 그죠? 되돌아오지 못한 다리를 건넜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지금 세종시 가지고도 지금 언론에 보면 문제점이 엄청나게 그때 예견하셨던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세종시가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계십니까? 예, 저는 제 소신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선 남북 통일에 대비해서 수도가 좀 북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좀 남쪽으로 간게 첫째 번 문제고, 세계 역사상 행정부처가 두 지역으로 나눠 있는 경우는 없었어요. 유일한 예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본하고 베를린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만, 본에 있는 것이 베를린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반대의 실험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이 마비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다알 만한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충청권 표의식해서. 예, 또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세종시의 개선안, 다시 말해서 행정부처를 두 군데로 옮기지 말고 그 대신에 세종시를 기업도시, 교육도시, 과학도시, 문화도시로 만들자고 하는 개선안에 반대하는 걸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네, 진실을 왜곡한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 뭐 그해 6월, 2010년 6월 29일에 국회에서 표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후로, 야, 이거 부작용을 정말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을 보면서, 휴직이 엄청 늘고 있대요, 휴직이. 예, 좀더 과감하게 한번 대책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값 폭등하고, 예, 공무원들 휴직이 늘고 있고, 지금 기자들도 사실 각 언론사마다 그 취재 그 인원하고 아파트 사주고 뭐 이래야 되니까 부담이 엄청나게 크고. 네, 그때 어떤 대전 지역에 있는 기자들 보고, 아, 당신도 알 만한데 왜 이것에 대해서 개선안에 반대합니까? 그랬더니, 아, 세종시가 행정부에 이래오면 우리가 중앙지가 되고 서울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지방지가 될 텐데 뭐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그렇습니까? 이제는 행정부처를 아예 나머지 것도 다 가는 것을 포함해서 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되는 거 나도 원치 않는다. 이런 말도 하셨고요. 박근혜 토론 용납받는 절대 왕정의 리더십이다. 이 말에도 지금 변함없습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되셨으니까 좀 달라지셔야 될것 같은데. 뭐제 생각이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그 사실 박근혜 당선인한테 적어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경제 민주화, 동반 성장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성장 배경으로 보나, 또 정치적 배경으로 보나, 거기에 관심이 없었을 것 같고, 또 작년 총선이나 대선 이전에는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별 기대를 안 했었는데, 당선된 다음에 전경련보다는 중소기업 중앙회 하시고, 또 서민들을 위한다고 말씀하신 걸 보고서, 스타트는 좋구나. 이것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어제 오늘 언론을 보니까 그 경제민주화가 처음에는 목표였었던 것 같은데 빠져버렸죠.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어떻게 된 건가, 그냥 선거용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중소기업을 아주 중시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때 우리 정은갑 총리하고 의견이 같은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은찬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정은갑은 저기, 죄송합니다. 예. 정은갑의 집중 분석. 예. 죄송합니다. 정말.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코드가 하여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적 죄수처에 끝날지, 아니면 진정코 중소기업, 가난한 사람, 농촌, 지방, 비수도권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네. 계속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신은 어떠십니까? 경제민주화가 어렵긴 어려운데 우리 정운찬 총리가 생각하는 이 경제민주화는 어떤 겁니까?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가, 네. 노동자, 기업가도 대기업, 중소기업, 네. 뭐 생산자, 소비자 네. 많이들 있는데 네. 이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네. 뭐 서로 거래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이 거래 가능성을 놓고 나는 거래를 안 한다고 얘기할 자유도 있고 네. 또 거래를 하고 싶다 하는 자유도 있다고 한다면 네. 그것이 경제적으로 민주화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기업가가 네. 내 거는 근로조건을 보고 노동자들이 아 이건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럴 때 난 당신 회사에서 일 못하겠어 네. 하면 경제적으로 민주화가 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조건이 뭐겠습니까? 오늘 그 회사 가서 일 안 해도 밥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네. 또 오늘 안 저 그 회사에 가서 일 안 하면 내일 또 찾을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되고 네. 직종을 바꿀 땐 그 자유가 네. 있어야 하는 것 등 조건이 갖춰야 되고 그 조건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우리가 보면은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서면 주문 대신에 구두 주문을 한다. 납품가를 후려친다. 결제는 또 어음을 한다. 네. 이런 거 할 때 중소기업이 당신 거 난 그렇다면 거래 못한다. 네.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바로 경제적으로 민주화가 된 건데 그러자면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격차가 좀 줄어들어서 네. 또는 경제력 집중이 해소돼서 아주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엄연한 갑을 관계가 네. 개선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민주화된 사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꿈 같은 나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아 그게 가능합니까? 네. 경제력 집중도 뭐 예를 들자면 재벌 개혁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네. 또 기업과 저 노동자 간의 관계도 뭐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을 해준다든지 네. 여러 가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노력을 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반성장연구소 좀 이사장 맡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런 거 연구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 연구 결과 좀 나오실 때마다 캐도난마에 나와서 한번 좀 발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불러주십시오. 꼭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새 정부의 경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뭐 일자리 창출도 있고 경제 민주화도 있고 아니면 중소기업 그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어음 대신에 현금으로 줘라 대기업한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최우선 과제를 좀 경제 이 정책에서 해야 될 거 어떤 거? 예, 아주 정말 넓은 개념에서 이 말씀이긴 하지만 동반성장입니다. 아, 동반성장. 지금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양극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못지않게 네.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또 그렇고 또 동반성장을 잘하면은 우리가 이 예를 들자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잘 돼서 동반성장이 잘 되면 이것이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지속적 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새 정부가 내걸 최우선 과제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전 동반성장입니다. 동반성장. 여기서의 동반성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뿐만 아니라 또 예, 어떤 걸 둘 수 있을까요? 좁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이지만 좀 더 넓게 보자면은 빈부간. 빈부. 가난한 사람과 부자와의 동반성장. 네, 도농간. 아, 도시와 농촌 간의 동반성장. 지역간. 지역간은 이제 뭐 영남과 호남의 네, 네. 네. 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남녀간. 네. 또 세대간. 네. 더 나아가서는 사실 남북간, 남북 국가간 동반성장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주 급한 거는 중요하네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고 그거가 네. 된다면은 빈부간, 뭐 도농간, 수도권, 비수도권간의 동반성장도 어느 정도 완화돼 저희 양극화도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뭐 자료 나오시면은 꼭 나와서 네. 여기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야, 보통 때는 저 네. 자료가 오라고 그러시면 네. 앞으로는 자료가 나오면 네. 제가 불러달라고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반성장위원회 저희 언론도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캐도난마다 동반성장 그 내용에 우리가 같이 가기 위해서 예, 일조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네. 네, 60초 후에 다시 일단 돌아와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